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현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파크에 왔습니다. 여기가 생긴 지 한 4년? 5년 됐나? 시간이 금방 가가지고 아무튼 예전에 이게 처음 만들어질 때 우선 스케이트보드만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시 예산으로 만든 건데 희한하게 스케이트보드만 탈 수 있게 해서 아무튼 여기를 타러 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여기 이천 자체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타는 사람이 없어요.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타러 놀러 왔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없죠. 타는 사람이 저희 말고 아까 스케이트보드 타는 분들 한 분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뭐 거의 몇 천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냥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스케이트보드만 탈 수 있게 놔두는 거는 올바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용객이 없어서 저희가 그냥 스쿠터 타러 오늘 와봤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걸 한번 모른다 임마 보여드리면 참고로 종선의 동네.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전경은 보시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보면 면적 자체는 뭐 한 100평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구성물이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미니아프 일단 높이도 적당하고 양쪽 높이도 다르고 그리고 반대쪽에 보면 저기 보면은 쿼터가 또 있죠. 쿼터도 저게 한 2m 정도 될 것 같은데 2m 정도 될 것 같고 뱅크가 쭈르륵 있는데 저쪽에 있는 뱅크는 또 옛날 죽전이 저랬어요. 옛날 죽전이 시멘트로 바뀌기 전에 죽전파크 뱅크가 저런 식으로 쭈르륵 있는데 가운데 박스가 있는 형태로 돼 있었고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이렇게 레지나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 커브가 있는데 요게 조금 면이 누워져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것보단 각이 좀 많이 누워 있습니다. 누워져 있는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에어 뛰는데 그지 유라? 네. 유리가 타보니까 괜찮지? 네, 에어도 그냥 그 각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 네. 아 요거보다 원래 조금 더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지? 네. 타기에는 괜찮아? 맞아요. 타는데 지장은 하나도 없고. 지장은 하나도 없고. 네. 이게 이 이철파크가 되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구성이 참 아기자기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월라이드도 할 수 있게 저기 피라미드가 있어서 저기 월라이드 할 수 있게 그런 공간도 있고. 그러면 우리 수빈이가 월라이드를 시범 보여줄 거야 아마. 월라이드 하면 또 이수빈이지. 형 갑자기 던져놓으면 내가 에바야. 이렇게 월라이드도 짧게 할 수 있는. 수빈이 방향은 짧은데 반대쪽 좀 길어서 반대쪽은 괜찮아요. 그럼 교진이가? 기니까 교진이가? 월라이드 할 수 있어? 터치인데? 뭐가 이상한데? 터치인데? 뭐가 이상한데? 오 제대로야. 오 제대로야. 좁은데 아주 그냥. 우와. 교진이 안 하는 걸로?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또 특이하게 박스 레일도 부족하게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높이도 높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 또 올라왔어. 아 왜 이래.
물어보는데. 자네가 정말 웃기네. 봤어 왜? 안경. 아. 여기. 뿌렸어? 안경 안 뿌렸는데 형 턱에 상처. 어. 화상 입었어요. 아. 아니 어떻게 뭐하다 넘어졌어? 걸렸어요 저기. 그 버리라 했잖아. 스쿨. 아니 저기 저쪽에 걸렸어요. 끝에서. 끝에서 걸렸어요. 이렇게 걸렸어 이렇게. 그냥 꽂혔어요 꽂혔어요. 피나네. 턱이요? 아니 입 안에. 여기요? 아니 그 정도부터. 아 힘들어 씨. 올라가서 봐. 에? 어쩌다가요? 정말 어이없게 넘어졌는데? 그러니까. 앞바퀴를 못 들어서 그냥 꽂힌 거 아니에요? 코핑. 어, 그렇지. 속도 속 매뉴얼이었나? 뭐였지? 빰에? 아니 그냥 빰 올라갔다가 드랍이 살려고 했는데 앞바퀴 못 들어가지고 그냥 꽂히고 빠로 올라갔다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냥 빠로 빠 업한 다음에. 네. 그냥 여기서 드랍인인데 데크가 많이 지나간 거지. 근데 그 정도면은 그냥 내려와야지. 괜찮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버티지 말고. 어? 아, 그치? 버텨야 멋지죠. 어? 버텨서 딱 성공하면 아, 버텨서 뭐 매뉴얼로 타고 내려올 거야. 뭐 할 거야? 아유 씨. 어? 기자님 한번 교정기 안 뜯겨야 돼. 뜯기면 씨. 괜찮아. 괜찮아. 그나마 팔 이런 거 부러지지 않아서 괜찮아. 그냥 쓸린 거는. 그지? 팔 부러지면 어떡해. 나처럼, 야,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이거 손가락 골절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려왔는데 꽂혔어. 그래서 턱하고 내가 손을 조심하라. 아, 뭔가 느낌 이상한 스쿠터로 그래서 빨리 버려야 돼. 우와! 아유, 무서워, 씨. 성공! 너무 느렸어, 이 와! 성공, 성공. 성공, 킵, 킵. 아까보다 더 높은데? 야, 아까보다 훨씬 낫다. 아, 그래요? 응. 이니 바트, 유리. 괜찮아. 어, 잘하는데. 와. 이제 브라이 연습하려고? 유라, 근데 겨울에는 너무 무리해서 타면 안 돼. 네. 저렇게 돼. 구겨져. 네. 그지? 네. 봄에 이제 조금 있으면 날씨 엄청 따뜻해지잖아. 저 예. 그때 타야지. 아. 막 지금 무리해서 막 하면 안 돼. 여기 뒤에 또 이렇게 그냥 그라인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레지 이렇게 박스 레지 이렇게 있고 여기 레일이 있는데 이거 스퀘어 사각으로 된 레일이고 중간에 이걸 누가 어우 이거를 부셔놨어. 휘어져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싱글 레일도 한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동그란 레일 그게 없어서 좀 아쉽고요. 어 파크 전체적인 구성이나 웨이브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타기에. 어 주변에 여기 공원이라 이렇게 돼 있고 화장실도 가까이 있고 어 편의점도 뭐 저쪽에 한 300m 정도 가면 편의점도 있고 나쁘지가 않아요. 단점은 대중교통으로 여기를 올 수가 없다. 어 차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 자전거 길로 서울에서 한강 따라 자전거 길로 오면 몇 시간 걸리지? 대소리야. 8시간 걸려. 어 8시간 걸린다니까. 아 6시간 걸려. 예, 한번 타고 아마 집에 갈 때 죽겠구만.
그래서 여기 이천 파크 원래 스케이트보더만 탈 수 있게 막 해가지고 여기 무슨 예전에 현빈이랑 막 엄청 항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여기 이천에 어린 친구들도 많지도 않고 인구가 많이 줄어서 그런가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누구나 와서 타도 될 것 같아요. 다 여기 이천 시민들이 낸 돈으로 만들었는데 어느 한 종목만 탄다는 게 진짜 잘못된 거죠. 그러면 오늘 이천 파크 종서가 맨날 서울로 타러 와서 저희가 한번 멀리 이천까지 와봤는데 올 필요가 없었어? 네. 아 그렇지 우리 종서를 보러 온 건 아니지? 굳이? 아 그건 아닌데. 아무튼 오늘 이천 파크에서 조금 더 놀다가 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파크들이 지금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파크들이 다 완공이 되면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